오늘은 여호수아 2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인간이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 대단한 마음의 여유가 있고 참 열정이 있어야 누구를 사랑하고 그러지, 내일 모레 하는 이런 사람들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희망과 꿈과 비전이 있어야 더 열정적으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제 유언이거든요. 이게 유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평생을 가슴에 두고 살아가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만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더 열정적으로 복음도 전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냥 우리나라 속담에 물에 물탄 듯 술에 술 탄 듯 오늘이 오늘이고 내일이 내일이고 그날이 그날 같고 그냥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오지에 나가서 선교도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도 잃고 이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덕본 게 뭘까? 특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덕본 게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별로 덕본 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천지를 창조해서 아담 하와에게 줬더니만은 그거는 지켜라 순종해라 그건 따먹지 말아야 그랬는데 그 달랑 따먹고 범죄하고 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이렇게 해도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참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출애굽 시켜주고 홍해를 건너고 쓴물을 달게 하고 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그 법궤를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해도 출중한 지도자 모세를 이렇게 주셔도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하고 그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읽을 때마다 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택하시지 그랬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배신은 하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어떤 의미에서는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선시대 보면 어린 단종을 위해서 목숨을 촉에 같이 버리잖아요. 뭐 단종이 뭐 해주는 것도 없는데 촉에 같이 버린다고요. 사육신, 뭐 생육신도 있지만 사육신 여섯 명.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에요. 단종은 아무것도 해주는 것도 없이 그냥 영월에 가서 귀양살이 하는데도 보기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보잖아요. 현장에서 그래도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성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모세도 목이 터지라고 세 편의 설교를 신명기에 남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고 복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고 번영하고 번창하고 세계의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게 한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보니까 2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몇십 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늘 그러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단적으로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을까 궁금하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신명기 7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여 지키게 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열조와 약속한 그것 때문에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 또 강조합니다. 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애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모와 자식을 사랑하는데 뭐 요즘은 좀 조건이 많이 붙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들은 참 무조건적인 것 같았어요. 잘났든 못났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잘생기든 못생기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오히려 못난 자식 또 건강하지 않는 자식에 더 애착을 갖잖아요. 잘나간 자식은 그냥 놔둬도 잘나가니까 하나님도 아마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샘플을 삼으신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냥 사랑하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조건이 붙여줬었어요. 조건이. 하박국 선지자 같은 사람은 아무 조건 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했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세요. 비록 무화과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겨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이 하박국 선지자 정도 수준이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러면 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린 그런 수준인 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리마인드를 시킵니다. 3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가 나를 위해서 참 목숨 버려 희생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러면은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9장 3절에서 5절에도 보면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족속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쫓아내신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신 너희들 대신에
다 쫓아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면 처음부터 거기에서 살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죠?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해서 쫓아내지 않았다. 신명기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보면은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땅에 더 이상 죄악된 놈들이 살지 못할 수 없기 때문에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은 여리고성 사건 알잖아요. 하루에 몇 번씩, 한 번씩, 마지막 날에 7번 돌고 나팔 소리에 맞춰서 소리를 백성들이 지내드니까 성이 무너졌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미국인 3억 몇천만 인구가 소리 지른다고 우리 집 무너지지 않을걸요? 그런데 그 두툼한 성이 철옹성 같은 성이 무너져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거, 우리 앞에 나가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기도하면 해결해 주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기도에 두 가지 샘플이 나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세는 지극히 하나님 중심적이고 지극히 이타적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모세에게 제시하잖아요. 야, 얘들이 못쓰겠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그러니까 얘들을 지극한 연병으로, 열병으로 내가 다 쓸어버리고 좋은 사람, 정말 말 잘 듣고 훌륭한 젠틀맨들만 내가 신사숙녀를 만들어줄게 했을 때에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하나같이 쓸어버리면은 그 주변 애굽을 비롯해서 가나안 칠족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비웃습니다. 제가 좀 각색합니다. 비웃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손가락질 받고 이방인들에게 욕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모세가 14장 20절에 보세요.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흔쾌히 들어주셨어요. 지극히 이타적인 기도예요. 이기적인 기도는 어딨냐? 역대상 4장 9절 10절이면은 아주 이기적인 기도예요. 야베스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이기적인 기도가 어디 있어요?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그 복에 복을 더하는데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랬고. 나를 도우사. 환란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해달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들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정말 이타적인 기도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이기적인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이타적인 기도, 이기적인 기도, 내 삶이 첫째는 어떨 때는 보면 참 이기적인 삶이 살아갈 때도 있죠. 많죠. 그래야 우리는 또 이타적으로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이기적인 기도도 들어주시고 이타적인 기도도 들어주셔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장애물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4절 5절에 보면은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기업. 제비를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도 뭐 힘 있는 지파는 뭐 더 차지, 땅을 좋은 데 차지하고 힘 없는 지파, 소수의 지파는 네 마음대로 저기 있든지 말든지 알아서, 이게 아니고 제비를 뽑아 공평하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참 그 송명이라는 그 시인이죠. 참 내성마비. 그분 참 공평하신 하나님. 난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부를 때마다 참 공평하신 하나님일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속물인가? 근데 송명이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할 때 신앙 고백이죠. 걷지도 못하고 아버지가 아니면은 꼼짝도 못하는데 그 영적으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육적으로 보면 공평하지 않죠. 공평하지 않죠. 그렇지만은 영적인 세계에서 영안에 띄어져서 영적인 세계를 볼 때 하나님이 송명이에게 주신 그 기업,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기업,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업은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전이 없었던 거예요. 당시 논았을 때에. 아주 전투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관이 열리면은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업을 주셨기 때문에. 그 기업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제가 외치고 싶은 것도 그래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듣지만은 너희 방송 매체를 통해서 듣는 분들도, 야, 나는 누구보다, 내 친구 누구보다 공평하지 않다. 걔는 돈도 많고 성공도 했고 자녀들도 잘 됐는데 나는 아닌 것 같다. 이래 생각하죠. 기도도 열심히 해보세요. 이타적인 기도를 하시든 이기적인 기도를 하시든 여러분이 영안이 열리면은, 영이 깨어나면은, 말씀의 영이 깨어나고 기도의 영이 깨어나고 성령 충만할 때에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영안이 가려버리고 우리 육안으로만 보면은 불공평하죠. 저는 볼 때 제가 어떤 데 가면 물건 하나를 깊은 데서 꺼내려고 하면요, 저는 키가 작으니까 끙끙거리고 꺼내는데 큰 흑인이 또 어디만은 뭐 왜 그러냐, 나 저거 필요해. 그러니까 쉽게 별로 안 구부리고 쓱 꺼내주더라고요. 얼마나 육신적으로 보면 불공평합니까? 키 차이도 나고 힘 차이도 나고.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공평한 거예요. 그 공평한 기업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은 9절 10절에 보면은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오면서 과정과정은 참 광야 생활처럼 이런 불평 저런 불평, 이런 원망 저런 원망 할 수도 있어요. 그러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있는 자들은 다 생존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다라면은 너무 초라하잖아요. 주일마다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있어야 되죠. 또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다른 사람 넥타이 탁 메고 좋은 옷 입고 와서 막 예배 드리는데 본인들은 뭐 서빙을 해야 되잖아요. 파킹낫에서 서빙을 하든지 뭐 특히 뭐 요리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은 땀 뻘뻘 흘리잖아요. 마르다처럼 원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되지만은 승리케 하신 우리의 삶을 최종 승리를 주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칠족을 물리치고 기업으로 누리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의 마지막 삶,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그날이 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환영하시면서 저 천국에서 나를 기다리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가면은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행복하고 넉넉하고 여유롭고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기 15장 다 읽어보세요. 홍해를 건너고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했듯이 우리의 마지막 삶이 이스라엘의 홍해를 건너서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했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으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사워 주셨다는 것을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기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최후의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